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는 뭘까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의 현금 보유량이 100조를 돌파했습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삼성이 조만간 빅딜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삼성은 공식 석상에서 M&A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언급해왔습니다. 올해 1월 CES에서는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분 대표이사가 대형 M&A에 관한 계획이 올해 나올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기업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는 과연 확보한 실탄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뭐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야기는 뭐 많이 들으셨고 최근에 많이 언급이 됐으니까요. 우리가 좀 간과하고 있던 M&A와 관련된 이슈. 사실 올해 M&A 뭔가 빅딜을 터뜨릴 거다. 그런 네. 이야기들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 기대감을 갖는 투자자분들 많았고요. 그런데 이 M&A에 관련된 이야기가 최근엔 좀 사그라든 것 같아요. 네. 아, 2019년도에서 20년경이었나요? 이때도 삼성 M&A 관련해서 이슈가 한번 크게 들어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또 2, 3년간 잠잠하다가 이제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는 사법 리스크가 좀 어느 정도 좀 해소되는 네,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이 M&A 관련 이슈가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사실 이제 뭐 삼성 M&A 관련해서는 뭐 직접적으로 이 기업과 M&A 하겠다라고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분 투자하거나 내지는 뭐 관련 기업들의 투자를 한다든지 네, 이런 쪽으로는 몇 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관련 내용들을 오늘 정리를 해왔는데 네네. 일단 2분기 말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이 지금 100조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네. 있고요. 차입금 규모는 지금 현재 100조 대비해서 한 16%, 그러니까 16조 정도 지금 차입금이 있는 상황으로 매우 적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금 실적 전망이 좋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제가 이전에도 브리핑 한번 도와드렸지만 하반기까지 지금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더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인 실탄이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이제는 M&A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지금 보는 견해가 지난 신사업 발굴과 함께 유망 기업에 대한 M&A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조직을 신설을 했는데요. 미래사업 기획단을 발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딴 글로벌 스타트업 인수가 빅딜을 하기 위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지난 7월에는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구현에 필요한 지식 그래프를 보유한 영국의 스타트업 옥스퍼드 시멘틱 테크놀로지스 인수 계약을 맺기도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자회사 삼성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 프랑스의 AI 기반 의료 스타트업 소니오를 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요, 또 해외 투자 관련해서 자회사 삼성 넥스트 쪽에서 빅데이터와 AI를 기반으로 이제 의료 플랫폼을 운영하는 아트로포스 헬스에다가 투자하기도 했는데요. 보니까 헬스케어 쪽을 지금 조금 더 키우기 위해서 이런 해외 기업들을 계속해서 좀 그 투자를 다대가는 게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파트너님, 이제 삼성전자가 M&A 이야기는 많이 나왔단 말입니다. 네네. 2016년에 그러니까 큰 빅딜을 했던 거는 하만 인수했던 게 마지막으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그럼 지금 삼성전자에 어떤 퍼즐 조각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기업을 M&A, 어떤 분야를 인수를 해야 좀 시너지가 나고 주가에도 부양이 될까요? 도움이 될까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분야가 전장, 로봇, 반도체 관련 업체들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DX 부문장의 대표이사인 부회장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4월에 생활가전 영상 디스플레이, 네트워크, 의료기기 사업부 등에서도 지금 인수합병을 하려고 많이 보고 있다라고서 이야기를 했고요. 아까 하만 이야기를 해서 조금 더 이어나가자면 지금 이제 하만 쪽이 전장 지금 자회사로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독일 콘티넨탈이라고 콘티넨탈.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콘티넨탈 같은 경우에는 ADAS, 그러니까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자율주행에 들어가 시스템이잖아요. 이 아다스와 함께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지금 전장 사업 부문을 시장의 매물로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금 콘티넨탈을 만약에 인수하게 되면 어떤 시너지를 조금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봤더니 인포테인먼트 중심의 전장 산업이 고성능 컴퓨터
코팅 칩 분야로 확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맞춤형 오토칩 생산 확대가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삼성 파운드리 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네네. 이야기들로 인해서 가장 좀 유력하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기 자체가 워낙 지금 좀 불안정하다 그러게요. 보니까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시각들도 있는데요. 이전에 인수합병 대상으로 이제 거론됐었던 기업이 미국계 다국적 기업인 존슨 컨트롤즈가 있습니다. 낸 난방 공조 사업부 인수를 네.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시장에 매물로 한 10조 가까이 나왔었기 때문에 몸값이 과도하다라는 비싼데요. 평가로 네. 인해서 인수를 하지 않은 그런 이력들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삼성전자의 또 대형 M&A 빅딜과 관련해서 지금 논의가 또 많이 되고 있는 만큼 관심 가져볼 만한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 M&A와 관련된 이슈도 올해 끝나기 전까지는 한번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관련된 종목들, 그러면 삼성과 관련해서 M&A 이슈로 뭔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고은별 앵커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연 삼성전자는 지금 확보한 100조 원의 실탄은 어떤 기업을 인수하는 데 사용할까요? 우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계 기업들도 참 많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상장한 기업들 가운데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 다섯 종목을 좀 추려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기업은 로봇 대장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겠죠.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면서 시가총액 코스닥 10위권 안에까지 훌쩍 뛰어오르는 데 성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간에는 0.2% 전거래일 상승하면서 마감한 데 성공했고요. 최근에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강하게 엮이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원익 IPS 같은 경우 4%가량의 급락세가 나왔는데요. 삼성전자가 7%가량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반도체 관련해서 YC 같은 경우에도 2%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0월에는 주가 자체가 1,700원이었습니다. 그와 비교한다면 현재 구간 정말 많이 오른 상태이고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코는 전고체 관련된 모멘텀에 엮여 있고요. 미코의 자회사가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 전일 약보합권 0.4%가량 밀리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삼성전자가 16%의 지분율을 갖고 있고요. 금형과 관련된 그러니까 반도체나 전장 사업에 사용되는 특수 금형을 제작하는 회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과연 이들 중에 삼성전자의 M&A 대상이 있을까요? 전문가들은 어떠한 기업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여러 종목들 일단은 국내 한정에서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삼성전자가 뭐 M&A 인수합병을 하게 되면 뭐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을 수 있든지 시너지가 나게 아니면은 뭔가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는 기업을 품든지 뭔가 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종목을 보면 좋을까요? 저는 이제 작년에 삼성전자에서 지분을 또 투자해서 시장에서 한번 크게 부각이 됐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가져봤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요? 이미 네. 삼성 거라고 다 생각하지 않나요? 시장에서는 네. 일단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 삼성 같은데요. 삼성 로보틱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봇 관련 이슈가 또 계속 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지분 투자 단행에 앞서서 2019년도부터 미국의 의료 로봇 기업인 필로 헬스에 투자를 진행했습니다. 하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는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인 XYZ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올해 이제 2024년 그 CES2024에서 지능형 반려 로봇인 볼리도 선보였고요. 이제는 3, 4분기경에 지금 웨어러블 로봇 고핏을 출시할 것이라고 그쵸. 해서 지금 또 시장에서 네. 다시금 로봇 관련 이슈들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 모멘텀 좀 주목해보시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일단 M&A 관련해서는 지난해 일단은 삼성전자 쪽에서 한 867억 원 정도의 지분 14.99% 정도를 사들여서 지금 현재 2대 주주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에 지분을 59.94%까지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콜옵션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지금 삼성 로보틱스 아니냐라고서 이야기가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족 보행 로봇인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창업
한적판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지금 현대 로템과 같이 함께 사족 보행 로봇 개발도 완료를 한 상황이고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 쪽에서 지금 로봇에 계속 이제 눈독을 들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 7월 달에도 나온 이슈를 보니까요. 삼성전자가 이 유독화학 물질이 많은 반도체 공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투입하기 위해서 관련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나왔습니다. 2030년까지 반도체 무인 공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로봇 연구에 본격적으로 지금 들어갔다라는 건데요. 여기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이동형 양팔 로봇을 지금 현재 여러 대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현재 실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모멘텀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지금 삼성 쪽에 내부적으로 로봇팀이 지금 해체가 됐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보핏, 그 웨어러블 로봇의 보핏이 지금 개발과 양산 작업이 지금 끝난 만큼 향후 이제 로봇 사업 역량을 좀 구조 개편하겠다라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실효성이 조금 떨어지는 분야는 좀 정리를 하고 대신에 휴머노이드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이어서 올해 1월 달에는 투자 전문 자회사 삼성 네스트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그러니까 노르웨이 스타트업인데요. 1X 테크놀로지에도 현재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로봇 관련 이슈들 삼성전자와 계속해서 엮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월봉상 20월선 구간대에서 지지받아주는 기술적인 움직임도 지금 현재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하면서 중장기적인 우상향 추세 만들어가는지 지금부터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월봉 진짜 지지받고 있네요. 막 밑꼬리 달면서 쭉 올라왔습니다. 이번 달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삼성 M&A와 관련해서 박정식 파트너님은 어떤 종목 주목하고 계세요? 저는 전장 부분에 좀 주목을 해봐서 에이테크 솔루션을 씹어보았습니다. 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지분을 보유한 기업들 중에 가장 저평가인 것 같고요. 그리고 시가총액도 좀 낮습니다. 한 700억대로. 그러니까 작은데. 네. 그리고 자본총계보다 지금 시총이 낮은 상황이고 거기다가 흑자 기조도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소 이제 안타까운 것은 자산 대비 좀 부채가 좀 많고 현금 보유력이 좀 적은 게 문제인데 일단 이 뭐 에이테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금융사업부가 분사되면서 나온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 지분율이 좀 높은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삼성과 또 끈끈한 또 연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출 금융으로 뭐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외관 금융을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자동차 금융도 합니다. 그래서 뭐 대형 고장용 프레스 금융이나 인테리어 사출 금융 범퍼 이런 것들도 이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건 이 기업이 이제 삼성전자가 뭐 자율주행 기업 관련 그러니까 전장 관련 어떤 기업을 이제 인수한다라고 인수하면. 발표한다고 하면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왜 나왔나라고 이제 살펴보았더니 지난 2018년부터 국채과제로 라이다의 핵심 부품을 개발 중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삼성전자의 도움을 일정 부분 받고 있겠죠. 네네. 여기서 송수신 광학계와 그리고 TOF 센서, 영상 처리 기술, 그리고 모듈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미 이제 최대 거리 측정 한 50m급 이 CMOS 기반의 차량용 TOF 센서는 지난 2018년에 이미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해서 현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광학계 라이다 쪽 에서 이제 부각을 조만간 드러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만약에 삼성전자가 전장 관련 회사를 인수하게 된다면 에이테크 솔루션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현재부터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이테크 솔루션은 이제 삼성전자가 만약에 전장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게 되면 고수혜로 같이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삼성의 M&A 빅 이슈가 그런 뉴스 들은 지 너무나 오래됐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그때 하만 인수처럼 깜짝 소식을 뭔가 전해주면서 이 시장에 파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함께 주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했는데요. 좋은 전략 알려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